지난 5월 31일 주일 오후 3시, 프라미스 교회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던 성도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이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주차한 성도들은 차량 안에서 FM 라디오를 이용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먼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찬양을 함께 부르며 현장 예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날 허연행 목사는 설교에서 성령 충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합심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먼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기도했으며, 인종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할 것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김남수 원로 목사는 남은 시간을 기도로 승리하자고 격려하며 축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은 서로 안부를 전했으며 예배의 기쁨을 간직한 채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끝으로 허연행 목사는 예배의 소감과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의 한달 보름 이렇게 미루어져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모이려고 했던 에너지를 하나님은 이제 바깥으로 주변 커뮤니티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전화 위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늦게나마 오늘 모였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기간인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늘 같이 모일 때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 신앙의 진짜 참모습이 어떤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에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영적인 양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되고 아마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모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